중요한 경기 어쨌든 2연패 뒤에 아주 중요한 경기였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어요. 제가 봤을 땐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찬스도 좀 많았는데 축구는 골을 넣는 스포츠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네요. 오늘 같은 경기를 이겼으면 저희가 진짜 좀 더 좋은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걸 선수들이 잘 인지해야 될 것 같고 뭐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남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중요한 경기가 결국 이제 화요일날 있어요. 도르트문트. 어떤 1차전 이기긴 이겼잖아요. 그 3대 0이 어떻게 보면 방심을 할 수 있는 스코어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 준비를 하실 건지. 일단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이기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마음가짐을 이겨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희가 3대 0이라는 결과를 1차전 때 갖고 오긴 했지만 2차전 때 저희가 1차전을 저희가 3대 0을 이겼듯이 2차전도 3대 0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런 것만 조심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런던 슈퍼로우즈 상 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훈련 가가지고 선수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든지 축하라든지 뭐 다들 구단에 계신 직원분들 또 선수들 다 너무나도 축하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고 뭐 사실 그 선수 덕분에 제가 그 상을 탔다고 생각하고 아직 되게 부족한데 그 상을 받았다는 거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가 사실 상 타고 단 다음부터 상을 타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계속해서 성장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